프로그램이네요. 프로그램 설치하니까 뭐 메시지 뜨는데 오케이 누르고 여기서 이제 파일 바꾸고자 하는 파일을 찾아요. 여기서 아이들이 부른 팝송 용량이 커서 부르고 이것을 아웃풋 어떤 파일 이름으로 할 것인가. 그래서 여기다 뭐팝 3번 팝 3번으로 한다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. 근데 여기서 keep input 파일 파라미터 요 부분을 해제시켜 줘야 되네요. 요 부분만 해제시켜 주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서 광대역 지금 76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화질을 좀 낮추면 밑에 쪽으로 화질을 낮추면 4메가 이하로 떨어지네요. 여기 보니까 전화 접속 모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웹 서버용 비디오 56K 아니면 전자메일 및 이중 채널 ISDN 요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요 상태로 골라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웹 서버 비디오로 56K로 스타트만 누르니까 스타트 누르니까 그냥 저절로 파일이 변환이 되네요. 윈도우 미디어 인코더에서는 그냥 실시간으로 거의 막몇 시간을 고생을 했어야 되는데 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. 이 프로그램은 사용법을 익혀서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실 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학생들이 동영상을 숙제로 내도 용량이 커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못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보여주면 더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네요. 인대봉쌤, 고마워요.